자, 온신 스틸러 악역은 갱악인입니다. 네, 갱악인. 네. 2위는요? 2위. 아, 네, 갱악역. 문희상 갱악역. 부자. 네. 아이고. 뭐 추미애, 윤석열 이쪽을 좀 해달라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쪽은 아직 갱악인이라고 하기에는 여러 가지 또 요소가 네. 남아 있어서요. 아, 문희상, 네. 문석균. 아, 갱악인이야말로. 갱악인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그래도 여기 방송에서 저도 봤는데 진중권이 재밌게 표현했더라고요. 아, 예. 참. 예, 아빠 빤스. 예. 아빠 빤스 입었다. 저 그거 그 방송 보고 그냥 막 배꼽이 터지는 진짜 사람인데요. 아빠 빤스 입었다고 그게 아빠 네. 빤스가 아니야? 아빠 반스 입은 네.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아빠 반스 사이즈가 둘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애매한 돼. 거예요. 원래 사이즈가 안 맞으면 아빠 반스 티가 팍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문석규는 얼마나 지금 정말 구태적입니다. 네. 구태적입니까? 네. 거기서 이미 출간 기념을 했어요. 그러니까 출판 네. 기념회 한다는 건 요번에 나가겠다는 네.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이들은요. 지역권 물려받겠다는 이들은 거. 이런 여론도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알았어, 알았어. 네. 그리고 아. 또 네이버나 언론이 막아줍니다. 문석균 치면 유튜브에나 뜨지 유튜브도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예를 들면 아주 이슈가 있어서 저희 쪽에서 30만 넘은 게 있는데 유튜브에서 그 이름을 치잖아요. 안 떠요. 문희상 치면 저희 이봉규 TV 전혀 안 떠요. 그러니까 또 네, 스크린을 좋은 하는구나, 스크린이 돼요. 좋은 기사들 위주로 5천 명인 게 뜹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우파들은 이러지만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싫어하지 않을 수도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우습게 여기고 문희상 문석규는 정말 이번에 총선에 꺾으셔야 돼요. 거기 출간기념회 가셨던 의정부 분들도 창피한 줄 아시고 어쨌든 정상적으로 나라가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부자가 헤쳐먹게 해주면 안 되잖아요. 아이고, 아이고, 네. 의정부 시민들도 아이 그걸 아시겠지. 야, 만약에 제가 그랬어요 방송에서 만약에 문석균이를 뽑아주면 의정부 네. 시민들 스스로 아유 시민들이 스스로 실토하는 네. 거야. 맞습니다. 우린 그런 놈들이라고 네. 그런 인간들이야 하고 실토하는 거야. 예전에 개돼지라고 우리가 네. 개돼지가 돼서는 안 됩니다. 맞아. 이제 사실 여부가 밝혀진 맞아. 것들은요. 그리고 문희상 지금 얼마나 극악무도하게 갑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 뭐 지금 이제 그 180여 개를 막 태우잖아요. 네. 네. 근데 저도 이제 원내 의원님들 뵈면 너무 답답해서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정말 너무너무 속상하다 얘기하는데 155명이 그냥 본드로 묶어놓은 것처럼 그들은 벌써 돼 있대요. 제가 한 본드도 칼로 끊든가 한 명씩 떼라고 뗄 수 없냐 그러는데 간단한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분열했던 요소들 그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주 끝을 보고 있고 이게 국민의 삶과 정말 대한민국 공산화될 것 같은 그 불안은 지금 국민들만 고스란히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원들도 지금 일정 부분은 저는 무기력할 수밖에 없어졌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지금 싸움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묘수만이 아니라 저쪽부터 이렇게 되온 부분이어서 너무 화가 나고 지금 국민들이 오죽하면 지금 법 공부를 다 하고 있어요. 검경 수사권 조정 엄마들 모임을 했는데 엄마들이 무슨 저는 법학 박사인데 저도 모르는 것들을 엄마들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고 패스트 트랙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고 이걸 태우다가 뭘 할 수 있고 뭐 모이면 엄마들이 애들 얘기는 안 하고 지금 아니,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비례자유한국당이 안 되면 어떻게 바꿔내면 되고 그래서 내가 아 이게 나라가 어려워지면 국민들의 이게 올라가는구나. 어차피 왜냐면 국민의 대표로 뽑은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 일해주지 않으면 그럼 우리가 알아봐야지. 우리가 일할게. 그래서 저는 이제 국민들이 더 이 열정의 수준이 올라왔다. 그래서 의견이 있는 분들은 저도 뭐 많이는 모르지만 알면 제가 그걸 어디다 전달해야 되는지 제가 우체통 역할이라도 하겠다 그랬어요. 왜냐면 저만 해도 모르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모르는 게 많다 그랬더니 오히려 차라리 솔직하대요. 아는 척하고 앉아있는 사람보다 모르는 게 많으면 이렇게 알아가지고 전달해도 좀 해달라. 요번에 나다운 건도 지금 엄마들이 한 겁니다. 엄마들이 엄청 화가 났고 화가 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거를 보냈어요. 다. 그래서 야, 이렇게 진짜 네. 우리 김신혜 씨 얘기 들으니까 제가 토요일날 네. 엊그저께 토요일날 이제 광화문 집회 나갔더니 네. 어떤 그 엄마들이죠. 그분도 네. 어떤 아주머니가 달려와서 내 손을 잡더니 막 흥분을 하면서 이런 거 좀 방송해달라고 A4용지 몇 장을 주는데 뭐냐면 드론에 대해서 이 드론의 엄청난 위험이라는 걸 이거를 알려야 된다고 설명을 해주시는데 드론
드러내 그냥 평범한 어머니인데 네. 그걸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 그러니까요. 박사가 됐어. 네. 그 이 드론의 위협, 북한의 위협 이거를 모르고 있다 이거 지금. 그 정도로 지금 국민들이 맞아 흥분하면서 네. 공부하면서 흥분해요. 맞습니다. 네. 이게 유튜브가 어쨌든 기본적인 정치 학사는 다 갖게 되니까 네. 그 다음부터 뭐가 문제인지 왜 우리는 보이는데 왜 정치인들은 안 보이는지 네. 또 왜 방송인들은 이걸 안 다뤄주는지 이제 그 열정이 많이 생겼고 이번규 TV에도 좀 제보를 더 주시고 네, 그런 것들을 주세요. 예 네. 문희상 문석균 반드시 아. 제거해 주시고요. 진중권 같은 사람들이 이제 더 많아질 것이다. 아니 그럼 네. 바둑치들도 이제 인간이라면 그렇죠. 그리고 아유, 네. 정상적인 판단이라면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들이 무슨 뭐 무조건 그냥 좌편향으로 네. 살아왔지만 아니 조국 2일 문재인 이름은 이거는 아니잖아. 맞습니다. 좌우 떠나서. 네. 좌우 아니죠. 떠나서도 아니고 진중권 유재일 이런 사람으로 대변되는 건 뭐냐면요. 그들이 그 판에서 배신당한 자들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그리고 거기가 먹을 게 있으면 입 다물이고 있습니다. 아, 근데 그렇지. 그만큼 이제 정권 바뀔 것 같은 거예요. 진중권 보통입니까? 에이. 냄새 맡은 거예요. 그리고 방송이라도 해먹고 살아야죠. 자기 교수도 박사도 따기도 어렵고 논문도 어렵거든요. 그렇게 똑똑한 척해도 진중권도 저는 뭐 믿지만은 않아요. 그러나 그 사람도 먹고 살려고 한다는 것에 우리는 그 온도를 봐야 된다. 그만큼 우파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사안은 있지만 그렇다고 저 문재인 진이 다시 집권 저쪽에서 집권할 거라는 예상을 안 하는 아유. 사람들이 뛰쳐나온다. 다시 집권하면 큰일이다. 절대 안 되죠. 나라 망하는 네. 거예요. 나라. 그래서 이제 큰일이다. 그 희망을 붙잡고 정말 승리해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네, 경악. 네, 경악입니다. 경악이. 2위. 아예 네. 부자지간의 경악이네. 아유. 아유. 이한이 브레이저는 안 입고 있대요. 엄마들이. 경... 네, 이 방송 보고. 아, 1위는요? 에이, 네. 오늘도. 아, 오늘 저 그거는 진짜. 못 봤는데, 어땠나요? 그래서. 아, 네. 네, 저 오늘 흥분해가지고, 뽕평, 네. 뽕평에서 이따 보십시오. 아. 경악이. 경악이. 아우. 1위, 아유, 잘 뽑았어. 저는 남편 생일이었는데, 이거 보면, 네. 그, 이 모든 걸 망칠까봐, 아, 근데 분명히 이상한 것 같더라고요. 아, 오늘 남편 생일이요? 네. 아, 예. 아 문재인. 아, 또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또 네, 남편 생일을 홍보해. 네. 아, 예, 예. 아니, 진짜 문재인은 뭐, 너무 많죠. 너무 많은데. 아 지금. 오늘도 네. 얼마나 오만 뻔뻔하든지. 아, 도저히. 제일 핵심이 뭐였어요? 도저히 뭐, 아니, 뭐 핵심이고 뭐고. 네. 아, 처음부터 들을 수도 없군요. 들을 수도 없어요. 네, 맞습니다. 저는 문재인, 어쨌든 그것도 오늘 이슈가 여기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문재인은 지금 그것도 쇼지 않습니까? 보지 않아도 이미 어떻게 쇼를 네. 할지 다 보이는데요. 자기가 이 저지르는 이 많은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고, 그냥 거기에 서가지고 그 그림 안에서 뭘 해도 그냥 안 봐도 비디오일 것 같아요. 네, 그게 문재인이 지금까지 저지르는 여러 가지 문제인 것 같고요. 일단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 이것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청와대 비리 문제, 그 다음에 조국. 조국 때문에도 아직도 조국도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조국은 여기에 언급을 굳이 하진 않았지만 조국에 대해서 그들은요 조국 백서를 만든대요. 글쎄 김어준이 그 조국 백서를 조국이 이걸 복귀해야 한다면서 그 비용이 3억이래요. 미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럼 그거에 대해서 공지영이조차 열받았더구만. 공지영이 작가니까 네. 소설 많이 내봐서 알잖아요. 네. 출판하는데 3억이 왜 들어? 네. 문재인이 무능하니까요. 그 진영에 있는 돈들 자들이 돈들 다 헤쳐먹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막물이니까요. 이제는 막 헤쳐먹어. 이제 우리 눈먼 자들의 도시 영화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그래. 나도 봤어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뭐 네. 필요한 거 이렇게 조금씩 뭐 먹을 거 이러지만요. 네. 눈이 멀고 정말 네. 그 상황에서 이 인간의 악함, 강악인이 나오는데요. 저는 네. 김어준이 그중 하나다. 그냥 강악인이에요. 김어준이 예전에 네. 어떻게 이 집권을 만들어내는 네, 말씀하세요. 네, 네, 그것들을 했는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김어준 같은 경우는 이제 문재인이 그만큼 무능하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 모든 악이 성행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저는 너무너무 화가 나는데요. 김어준 같은 경우는 그 예전에 객석, 대학로의 객석이라는 그 잡지사 고 지하에 벙커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벙커원에서 본인들이 야당 시절에 방송국 플러스 강연장을 만듭니다. 근데 거기서 뭘 하냐면 타겟팅을 정말 잘해요. 김어준이 누굴 타겟팅했냐면요. 30, 40대 돈이 있는 여성을 타겟팅을 합니다.
네, 그래서 30, 40대 여성들이 뭐냐면 돈이 있고 두 번째는 남자에게 상처받은 여성들. 네, 남자에게 상처받은 여성들. 지금 페미니즘이라고 그들이 표심으로 그렇게 문재인이 강조했던 그 페미니즘의 원천이 네, 제가 박사님 오시면 거기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말씀, 네. 말씀하세요. 그 김어준의 이 왜냐면 문재인이 무능하기 때문에 제가 김어준에 대한 얘기 지금 3억 네. 최근에 이제 그 3억 건이 있지만 김어준이 어떻게 그들의 이상한 표를 만들었는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김어준이 벙커라고 객석 밑에 차려서 네. 거기에 30, 40대 여성을 타겟을 합니다. 네. 그 못생겼잖아요. 김어준을 보고 누가 30, 40대가 와요. 근데 어떻게 정확하게 타겟팅을 하냐면요. 정치에 관심 없고 네. 남자들에게 상처가 깊고 그러니까 아주 나쁜 남자들한테 딘 여자들, 세 번째 돈이 있는 여자들. 딱 요게 만나집니다. 그래서 30, 40대 이혼한 여자들, 이혼하고 싶은 여자들 아니면 남자에게 인기가 없거나 남자들에게 뭔가 대시를 해도 뭐가 항상 안 풀리는 여자들. 요 상처받은 그룹을 강신주라는 철학 박사를 섭외를 하면서 네. 본인은 그때 주진우랑 막 검찰 조사 받을 때예요. 근데 강신주를 전면에 세우면서 그녀들의 마음을 다 알아줘요. 뭐라 그러냐면 그 나쁜 새끼네 대신 욕해주고 그 다음에 이혼해.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 이 여자가 그 이혼할 남자를 데리고 와요. 공개 대중 상담 쇼를 합니다. 네. 근데 그때 그 초반에 그랬던 게 예를 들면 거기가 한 100석이 앉을 수 있으면요. 500명입니다. 말도 안 되는 흥행을 이뤄가지고요. 밖에 그러니까 상처 있는 여자들은 다 와서 5만 원씩 내고 그리고서 이제 사람들이 교주랑 똑같아요. 교주같이 30, 40대 여성들의 표를 그렇게 먹은 거예요. 근데 정말 미안하지만 이렇게 보잖아요. 그들을 줄서 전 대학로에 살았었기 때문에 보면 미안한데 정말 못생겼어요. 정말 그냥 왜 상처받 그냥 조금 더 가꾸고 좀 더 멋있게 자기가 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았던 여성들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러든지 말든지 김어준은 이 사람들의 인생을 잘 살게 해주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문재인도 똑같아요. 페미니즘? 왜 페미니즘? 그러면서 남녀 갈등을 아주 심화된 시대를 살고 있어요. 남녀가 화목해서 저도 이제 결혼 16년 차인데 더 사랑하게 아니, 만들고 네. 젊었는데 벌써 16년 네, 차예요? 네. 벌써 그렇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우여곡절이 있더라도 더 행복하게 살게 만들고 그게 지도자입니다. 그 많은 남자의 국민과 여자의 국민들이 그 갈등의 빈도가 줄어들고 근데 이 사람은 범죄 심리 전문가들을 더 키워서 범죄, 남녀 범죄 그냥 더 확산시키고 그걸 잘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문재인이 그렇게 해놓은 30, 40대 교주들이 오면 이제 이 여성들이요. 300을 버는데 여기다 100을 써요. 에? 아, 그럼요. 거기 상품을요. 그러니까 문제 보세요. 김어준은 상품의 상품. 김어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김어준은요. 이 자기가 하는 방송에서 네. 이런 PPL 상품을요. 30개씩 깔아요. 걔네들은요. 그래서 그 광고료 받죠. 그리고 아예 그 앞에 지네가 자체 광고를 만들어서 그 사이사이 다 껴요. 그래서 광고료 받죠. 아니 그 PPL 받죠. 그 아주머니들이 100만 원씩 쓴다고? 네, 아주머니가 아니에요. 요즘 30, 40대 여성들은요. 결혼 안 하고 자기 왜냐면 자식도 없죠. 네. 외로워요. 그런데 남자한테 써봤자 서비스도 안 와요. 그러니까 이거 거기 가서 쓰면 대우받거든요. 그리고 뭔가 힐링 엄청난 이 충만한 힐링을 줘요. 교회와 달리. 교회는 뭔가 이 영혼의 적이지만 영혼의 정사도 아니고 명확한 타겟팅인데 그러고서 뭘 하는지 저 이거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왜 졌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쟤네들은 김어준은 그걸 콘돔까지 파는 애입니다. 걔는 뭐든지 팔아요. 근데 그걸 정치랑 엮어서 정치 상품으로 만드는 인간이에요. 그러고서 1층에 가면 커피숍이 있어요. 무조건 쉬는 시간을 강연 두세 시간 안에 두 번, 세 번씩 둬요. 그리고 그때 커피숍 커피 안 사갖고 오면 커피를 세 번씩 마시게 해요. 걔네들은. 왜냐면 안 마시면 우리 그러면 우리 강연 못한다 우리 또 접는다 완전 무슨 이상한 배짱을 하는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위에 올라가면요 각하 세트가 있어요. 그 당시 MB 때인데요. 각하 세트에 이명박 커피 세트 각하 시리즈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빵이 있잖아요. 그러면 각하를 썰어 먹는 거예요. 걔네들은요 얼마나 잔인하고 극악무도하고 모든 걸 통해서 모든 제품들을 통해서 빵이 그 각하 세트 이명박을 이게 썰어 먹는 네, 거예요. 네, 썰고 와. 커피 모든 음료 이름을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정치를 그 실현화합니다. 뭐냐면 이 여자들이 상처받아서 왔지 이명박이 싫어서 온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그 음료를 처음에는 먹기 싫은데 먹고 안 내려가면 그 강연을 못 듣잖아요. 강매예요. 근데 강매를 해서 내려가면 어떻게 되냐면요. 익숙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울과 분노는 종이 한 장 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우울하던 사람들이 이제 갑자기 분노가 나거든요. 그러면서 이명박이 남자인 거예요. 아, 그때 네. 때려잡고. 그러면 이 새끼도 남자네 이러면서 우리 모든 분노를 대통령 탓하는 것처럼 그러면 거기에 정치 그 다음부터요 요거를 다 끊고 이 사람도 이제 심심하거든요. 매주 무슨 요일만 오고 이랬는데 이제 할 게 없어요. 그리고 그들의 그 이상한 여성 연대가 생깁니다. 어. 서로 남자친구 없는 그 여성들이 언니 언니 하면서 우리 뭐 거기 또 가야 되는데 왜 다음 게 없어 하고 있는 찰나에 정치 상품을 이제 강연을 해요.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으로 싹 끌어가요. 무서운 거예요 이게. 왜냐면 우리가 이제 우리 총선 정말 얼마 안 남았는데요.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거 중도 우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도 없어요. 중도가 뭐냐면요. 정치의 무관심층. 네. 이게 정도의 일부고요. 네. 그 다음에 기회주의자들. 어쩔 수 없이 자기 현업이 그래서 저 전에 KBS 기자 한 명한테도 그랬어요. 아 도대체 우파예요 좌파예요? 그랬더니 먹고 살 파죠? 내가 그랬어. 그럼 먹고 살 파예요. 윗선에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가 이렇게 하다 정권 바뀌면 어떨까 할까 이러다가 왔다 갔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그게 중도야? 그게 중도예요. 기회주의자 두 번째. 그 다음에 네. 세 번째 정치를 모르는 자들. 18세 참정권 50만 명, 그 다음에 여성 그 엄마들, 보통의 엄마들, 아기 키우느라 정신 없고. 잘 몰랐어, 이제. 네. 지금까지. 네, 그것도 무관심하고 네. 조금 다른 네. 게요. 무관심은 아는데도 별로 네. 저기, 야, 난, 아, 저 교회 안 다녀요, 교회 안 다녀요. 이러고 싶었, 이러기 싫었던 사람들이면 이쪽은 몰라서 그런 거지. 알면, 이게 별로네. 이게 아닌데. 근데 그런 자들에게 언론이 계속 프레임을 한국당은 구태다, 적폐다. 그리고 저쪽은 정권 18론으로 가야 되는데 마치 아닌 것처럼 싹 포장을 해서 걸쳐놓으면 이 세 부류의 중도를 우린 못 잡아왔던 거예요. 그리고 이 세 부류를 이제 잡아야 하는데 저 김어준 같은 부류, 이 문재인 밑에 깔아있는 그 낙곰수 부류는요. 그들을 잡는 거예요. 뭐냐면 무관심층에게 재미를 줍니다. 막 대통령을 까고 그리고 본인들의 상처를 타겟팅해서 그 30, 40대 그렇게 하죠. 또 각자의 그리고서 이 여자들을 나중에 토크 콘서트를 해요. 본인들이 김은미를 불러요. 김은미를 불러서 5만원, 7만원 토크 콘서트를 하고요. 이은미. 예, 이은미를 불러서 맨발에. 그래. 맨발에 디바? 네. 그런 여자를 노래는 잘하는데 그쪽으로 까? 좌파예요. 완전 좌파예요. 예, 그렇게 됐어요. 왜냐면 그쪽에서 돈을 주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서 그들이 그때부터 드루킹을 합니다. 이제 심심하시죠? 이제 내 편 됐지? 여기 내 편 아닌 사람 이러면서 아주 그때부터 노골적인 인간이에요. 김어준은. 이게 문재인 대통령 집권하기 전의 일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래서 박가러 심심한 박가러 박가는 방법 알려줘요. 벙커에서 이봉규 김신혜 나오면 가서 죽여. 이거 영어 문구 지금까지 그게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란 딱지 다 네. 이렇게 붙는 근데요 거예요. 아까 그 말했잖아요. 아이가 없고 자기가 애정을 쏟을 곳이 없는 사람들이 이게 정치는 제가 느끼는 두 가지 철학이 있는데 정치는 사랑이다. 정치를 만드는 본질은 사랑인데요. 너무 신기한 게요. 사랑이 없으면 정치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주 공식적으로 진짜 아주 애착을 갖고 있는 게 있을 때 우리는 정치적이지 않아요. 근데 아까 말한 사랑이 없는 그 부류들이 정치에 아주 훅 빠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저 이봉규 오늘 김신혜 때려 죽이고 왔습니다. 뭐 했습니다 하면서 고양이 뉴스 벙커 거기 가서 그게 신나는 거예요. 인증샷 막 올리면서 네, 본인 잡이 있거든요. 본인 잡들이 있고 멀쩡한 인간들이 이 익명의 공간에서 그런 것들을 하면서 뭔가 이상한 희열을 느껴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사랑의 그 이 흥분도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정치질에서의 실제 진짜 본연의 정치가 아니지만 이 정치질을 하는 사람들이 뭔가 이 고양된 기분 좋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저는 그거를 이용하는 게 김어준 부류고 문재인이 무능하기 때문에 김어준 까라가 계속 헤쳐먹고 김제동 같은 사람이 또 지금 18세 참정권이 넘어가면서 이제 그 교육부를 다 장악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좌파 교육감들 그리고 밑에 있는 교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한테 해가지고 지금 선거 교육을 만들고 있거든요. 네. 지금 18세 그러면 이제 단체로 선교육처럼 전국에 내리면요. 전국 고3들 모아놓고요. 거기다 김제동 보낼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예산 거기다 때려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감시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감시한 정도가 아니라 애들을 이렇게
오잖아요. 네. 가정통신문 뭐 오고 하면요. 그런 거 다 제보 주시고요. 이거 이슈로 저희가 올려야 돼요. 그래서 네. 못하게 해야 돼요. 김어준이 또 학교 돌아다니면서 이제 헌법 강의하면서 여러분 결국은 그래서 누구? 그러면 문재인. 누구? 뭐 더불어민주당. 누구? 하면 정의당. 지금 강남구청 됐어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강남구청 저는 강남구에 있는데요. 강남 구청장이 민주당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들이 지금 모든 슬로건과 그 강남구에 있는 모든 이 BI 뭐 이런 거 다 바꾸는 걸요. 파란색으로 다 바꿨어요. 그리고 노란색, 파란색으로 다 바꿨습니다. 전 승질나 죽겠어요. 강남구가 파란색으로 벌써 홍보물을 지네 돈으로 도배를 하는구나. 도배. 네, 도배를 해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서운 게요. 아무리 아니어도 아 파란색이야. 모든 게 파란색으로 바뀌어 있으니까요. 아, 이 새끼들이 요번에 그냥 적당히 하지 않겠구나. 돈 선거 제일 무서운 거 돈 선거거든요. 그럼요. 네? 막 살포를 막 살포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예. 살포해, 지자체에서 살포해. 맞습니다. 막 살포해 지금.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좀 이따 또 주역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주역하겠습니다. 예, 반드시 이겨주십시오. 자, 신스틸러 장학인에 이어서 주역은